어서 오세요. 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이거 뭐야? 조수자 할머니, 전영희 할머니. 오. 아니 무슨 할머니들이 할머니께서 원래 할머니가 조수자 할머니는 친정 어머니시고, 네. 전영희 김원래 할머니는 저희 바로 이제 엄마 친정집 바로 옆에 이웃. 근데 거의 친구분들. 이 할머니들이 바지락을 캐오시는구나. 선유도 해변에 바닷물이 빠지면 할머니들의 봄을 참고 갯벌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. 바지락이 통통하고 연글고 안 띵글거리고 맛있어요. 이게 선유도 바지락이라면 바지락도 오면 사갖고 가. 그 재미에 할머니들은 갯벌에서 청춘을 다 보냈단다. 대전 해갖고 여기 왔어요. 50년. 나는 19살 먹어서 일을 씹어갖고 야한데 바지락 막 했어. 애들 가르치고 애들 여우고 손님 여우는데도 돈도 주고 그랬어. 그렇게 살았는데. 집에서 노는 게 너무 싫다고.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캐고 싶어. 집에서 우두커니 못 앉았어요. 나와서 캐고 싶어. 이게 나와서 캐는 거야. 가게 물들은 게. 이게 바닷물입니다. 이거를 하루 정도 담가놓으면 자동으로 해감이 됩니다. 이야, 원산지 한번 확실하다. 육수는 거의 안 넣어요. 여기 바지락에서 그 육수가 자연 육수가 조미료처럼 나오니까요. 별로 쓰지 않아요. 바지락탕은 바지락과 채소만 넣고 끓여주면 끝. 재료가 신선하니 별다른 양념도 필요 없다. 맛있겠다. 두 번째 요리는 군산의 대표 생선, 박대구이다.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많이 구워주셨어요. 박대는 군산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울푸드 중 하나란다. 저희 어렸을 때 학교 끝나고 오면 뭐 엄마랑 뭐 아빠랑 박대 소금간 해서 그때는 돌멩이로 된 담벼락인데 막 널어놓고 그러셨어요. 그거 많이 보고 자랐죠. 완전 나왔습니다. 어이구. 와, 진수 어, 세상에. 진수. 하여튼 이 동네는 진짜 내 입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반찬이 백반 하나만 시키면 끝이야. 그걸로 막걸리 그냥 열 대도 마셔. 맞아, 맞아. 어, 진짜. 바지락 생각났습니다. 넉넉한 인심까지 가득 담긴 풍성한 한상이다. 네네, 감사합니다. 내가 이 박대 먹는 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. 네. 이 박대는 이 살이 그대로 떨어져요. 응. 가운데가 이렇게 벌어져가지고. 그죠? 응. 가운데 가시만 빼면 돼. 응, 빼면 돼요. 쏙 나오네. 응. 살만 그대로. 네. 자, 이거 한번. 감사합니다. 이 박대를 그냥 네. 가운데 가시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다 그냥 먹어. 다 그냥 먹어도. 어머, 바삭바삭. 너무 고소해. 아, 이거 고소하니 맛있다. 비린내도 안 나고. 응, 비린내가 전혀 안 나지. 이야, 박대가 이렇게 맛있네. 이건 먹다가 기절한 사람이 있다니까. 그래서 병원에서 안 나왔어. 그러고 싶을까? 퇴원을 못 하셨으니까. 아, 어떡하면 좋아.